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, 청주에선 두 곳에서 시의원을 새로 뽑는데요. 각 선거구별 주자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성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청주시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복대 1, 복명 1 자선거구와 오창 타선거구. 자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시의원이 사직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이에 국민의힘, 녹색정의당, 진보당, 무소속, 사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4명 중 김준석 충북도당 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결정됐고, 녹색정의당 홍청숙 충북도당 부위원장, 진보당 최은섭 청주시 민생특위 위원장, 무소속 신수아 어린이집 원장이 청주시의회 입성을 놓고 경쟁합니다. 타선거구는 국민의힘 박정희 전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고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자는 없습니다. 다만 민주당에서 황용수 충북도당 소상공인위원장과 안원경 충북유족연합회장이 중앙당 공천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이 중 한 명의 본선행이 확정되면 제3정당이나 무소속 출마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까지도 점쳐집니다. 만약에 이제 후보자 등록 마감 때까지 후보자가 한 명밖에 등록을 안 하면 네, 무투표입니다. 대신 뭐 이제 뭐 피선거권의 이상은 없어야겠네요. 각 선거구별 주자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주시의원 재보궐선거도 점차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.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.